대신들에게 명하노라. 호파는 폐지한 대동법을 다시 살릴 법안을 마련해오라. 그만, 그만! 전하는 임금이십니다. 저자의 만담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낮고 위험했게 임금처럼 대신들에게 명하노라. 호파는 대동법을 다시 살릴 법안을, 공파는 벌공사를 즉각 중지하라. 벌이 백성들의 피눈물로 지어진다면 이어지 떳떳하다 할 수 있겠는가? 역도는 참해야 마땅하나 무고한 백성들이 죄를 받는다면 아니한만 못한 일이다. 경들에게 명하노라. 궁을 어지럽히는 자, 내 역도에 준하여 죄를 물을 것이다. 예, 전하. 예, 예, 전하. 예, 전하. 백성의 고요를 빠는 저들을 용서치 못하겠다면,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루어드리리다. 땅 10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 게 그게 차별이요? 차별이요?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고 내시가 되는 판에 기껏 지주들 쌀 1섬 때문에 차별 운운한단 말이요. 기껏 지주들 쌀 한섬 때문에 차별 운운한단 말이오. 오판, 예. 공납을 독점하여 높은 거리로 이익을 취하는 자, 즉각 엄단토록 하시오. 백성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 더 소중하. 이것으로 상참을 마치겠소.